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잠언서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면 전도서에서는 뭔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의 핵심 주제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한이 말씀이 NIV 버전에서는 말씀의 선생이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말씀의 설교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한국말로는 전도자로 말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바로 솔로몬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자기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선생 또는 설교자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설교자의 말, 선생의 말로서 말한다. 이런 말이죠. 전도서의 핵심이 1장 2절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이 글을 쓴 거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죠. 첫째로는 다윗왕이 12지파를 통일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까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솔로몬 왕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줬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주의 왕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올 만큼 그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예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되 솔로몬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핵심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많은 잠언을 썼을 만큼 지혜자였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였고 아름다운 일들을 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였다.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그가 내리고 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까지 헛되다고 말하고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그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것뿐이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헛되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아들이 된 자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왕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진 예루살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자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우리도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사람이 이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유익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세월은 계속 갔어요. 그걸 읽을 때 어떤 걸 느끼세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몇 세대가 지나고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세대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4절에 말한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누가 누굴 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또 다음 세대 오고 다음 세대 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에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뿐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는 밤의 한 정점 같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전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정점. 캄캄한 밤에 점 하나 꼭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 앞에는 천년이 캄캄한 밤에 점 하나 꼭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점 하나 찍은 것 같다는 얘기는 보이지도 않은 흔적이 없는 그런 순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한순간 같을 뿐이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무리 얼마의 세대가 지나갔다고 기록을 한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사람은
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는 어차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긴 세월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은혜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고, 어제도 똑같은 능력과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의 세대에도 그러하다라는 걸 말하죠. 변하지 않는다. 세대는 가고, 세대는 변하지만, 문화는 변하고, 언어는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계속 변합니다. 언어도 각 나라마다 다 바뀌었어요. 변하지 않은 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그리고 하나님. 그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이전의 히브리어 점 하나까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시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죽었지만 그들이 말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적어놓은 것들을 보니 모든 것이 동일하더라. 어제를 만난 하나님, 오늘을 만난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일지라도 크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변함이 없으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는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고 인생은 한계가 있더라.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끝이 없으시다. 그분의 사랑도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분의 생명도 끝이 없다. 이거를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하고 싶은 건 5절로부터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려 저리 돌아 불지만 바람도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그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인생이 태어났어도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되 해는 그 자리에 계속 떠 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 같고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구가 돌아서 계속 돌아서 해가 뜨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뜨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뜨고 지고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는 돌고 해는 그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항상 늘 있고 세대는 가고 오고 새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결국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끔 그렇게 지으셨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싶고 그래도 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든 모든 끝이 있다는 거. 솔로몬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육체적으로 후패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없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이 세상 만물이 뭐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면 그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떴다가 지고 할 때 우리는 그 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보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태양이 서도록.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해도 서고 밤도 오지 말도록 너희는 그 자리에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정말로 멈췄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해를 여호수아가 멈춰라라고 말하고 달아 멈춰라라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해를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뜨고 지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바람이 아무리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돌아다녀도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처럼 역사도 하고 그게 계시록에도 나오죠. 내 바람이 불게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갈라서 물벽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걷게 할 때 그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멈추게 하시니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메추리 길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향해서 바람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자 이가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천사도 바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으로 표현되어지더라. 즉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인생 중에서도 성령으로 난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일이 오늘 어떻게 되고 내일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삶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가 이런 것들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셔야 하는 건 그러한 일이 왜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프로를 사는 삶에 아주 유익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상처를 받은 자가 되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됨으로 나에게 파생된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다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피할 길을 알고, 대적할 길을 압니다. 지나간 과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고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어졌어. 그 상처만 치유받으면 돼. 하고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파생된 일은 어떤 일인가? 나에게 형성된 제2의 성품이 무엇이고 이것들은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마귀가 역사했는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마귀는 어떤 식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를 했고 나의 어떤 부분을 잘못 왜곡되게끔 생각하게 했고, 마음을 먹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산 것들을 알게 될 때,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만큼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한 영적인 모든 실체들이 역사하는 것을 잘 알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싸웠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다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폭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 그런 거를 볼때 어떤 영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고 했다면 그런 영의 이름을 썼겠죠, 이런 데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악, 이런 식으로밖에는 판단이 안 됐었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인지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이 된다라는 거.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7절 말씀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물이 수많은 곳에서 흘러내려서 바다를 이루는 것 같지만 이 바다는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죠. 강은 계속 흘러요. 산에서 물은 계속 계곡에서 흘러내립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이슬이 돼서 내리고 그래서 또 강물이 되어지고 냇물이 되어지고 바다로 모여도 이것은 결국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할 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를 바닷물이 넘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되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욥기 38장 10절에 한계를 정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높은 파도가 거기서 그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04편 9절에도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끔 해일이 와서 그 물이 덮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물로 한번 치고자 하면 속수무책으로 땅은 멸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가 없나니. 킹제임스 버전에는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고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죄로 말미암아 땅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해도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잠언에서 말했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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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만족감이 있고 채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감이 없고 피곤하기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주린 사람은 만족감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먹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배가 고파 주리지도 않는 만족감을 얻는단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만족이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만족을 느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럴 때만 자기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자기가 다 보니 다 만족이 없더라.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라는 말을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있던 것이 또 있고 있던 것이 또 있고 했던 일을 또 하는 것일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다르고 문화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다르지만 이미 있던 것이 또 있고 먹고 자고 눕고 인생이 헤아려 하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없던 것을 새롭게 뭔가를 만든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반복해가지고 있던 것이 또 있게 하고 또 있게 하고 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있던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일을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시면서 계속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이 땅의 것은 새 것이 없고 오직 새 것은 하나뿐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새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죄의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서 죄인들이 사는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새 것은 없으나 우리 인생이 새 것이 되어질 때는 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것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해 아래에 없는 것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일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열심히 땅 갈고 수고하다가 죽는 것뿐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새 것은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새 것이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산자로서의 삶을 살때새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1절에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문설지에다 달고 이마에다가 묶고 팔에다 묶고 별짓을 다 했어도 율법책이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서 율법책이라는 것이 없이 살다가 그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게 되어지는 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을 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느냐?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그 세대들이 전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조차도 잊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그 시대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결국은 그 긴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전해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지만 이 땅의 인생들은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육의 생명, 호흡만 끊어도 쇠칠 가치가 없는 인생. 잠깐 있다가 보여지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천년의 세월 속에 밤의 한 정점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도 죽고 우매하게 살아도 죽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 다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대는 가고
또 가고 또 간다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한만큼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아래 지혜자나 우매자나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산 것은 하나 중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그냥 정한 이치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산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에게 와서 그를 믿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는 그것을 가진 자들만이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는 그 순간에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라는 거.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일이 헛되다. 이 말을 왜 하실까요? 그러니 육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아래 하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분이시니 내 과거의 일도 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현재 일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당할 일을 이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잘 헤쳐나가신다면 성령으로 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난 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럼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육체에 두지 말고 땅에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두시고 초점을 하늘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육체의 생명, 육체의 부귀영화 여기다 맞추지 마시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초점을 맞추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미천한 인생으로 산 것도 아니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짓고자 그 앞에 예물을 들고 찾아올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의 입의 고백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헛되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수없이 하였습니까? 이 전도서에서 그가 하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는 말. 끊임없이 헛되고 헛되단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헛된 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면서 사는 자 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보였다 사라진 안개와 캄캄한 밤에 한 점같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세대는 아무리 바뀌어도 잊혀져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헛되고 헛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호흡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칭찬받을 것을 쌓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경계를 정하시니 바다를 갈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에서 양식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나 이 은혜가 며칠이 못 가서 사그러드는 것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내일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헤아려 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서 매일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 말씀과 대아래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늘 기억나게 하셔서 땅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있어질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에, 양식을 주심에, 은혜를 주심에,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 한 번 사랑이요 생명이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